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OSN 오디오에서 오디오 파일을 불러온 후 재생을 할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해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디오 파일을 다른 재생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파일은 정상적이지만 OSN 오디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OSN 오디오 실행을 해서 불러온 오디오 파일이 재생이 되지 않는 문제 확인을 하고 설정 메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정상적으로 플레이 됩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SN 오디오 실행합니다. 오디오 파일을 하나 불러옵니다. 불러온 오디오 파일을 재생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바키를 눌러도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OSN 오디오 프로그램의 상단에 있는 도구 모음을 보면 플레이 아이콘과 녹화 아이콘 모두 비활성화되어져 있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해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정 메뉴 오픈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에디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Preferences 메뉴를 클릭합니다. 설정창이 오픈되었습니다. 상단의 메뉴 분류 중에 사운드 탭을 클릭합니다. 소리와 관련된 모든 속성들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항목을 모두 설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각 항목을 보면 Disabled 비활성화, No Devices Found 장치 찾지 못함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현재 소리를 입력하거나 출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설정 변경하겠습니다. 믹서 백엔드 항목의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러분들의 PC에 연결된 장치와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나오는 항목들은 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이렉트 사운드 항목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플레이백 디바이스 옵션즈 항목에 있는 디세이블드 된 드롭다운 항목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시스템 디폴트를 선택합니다. 나열된 목록의 장치를 선택해 줄 수도 있지만 장치가 변경되면 다시 설정해야 하므로 시스템 기본 값을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코드 디바이스 옵션즈 항목에 디세이블드 된 드롭다운 항목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시스템 디폴트를 선택합니다. 모든 설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클로즈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 창 닫아주겠습니다.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확인하겠습니다. MP3 파일의 녹화 아이콘과 플레이 아이콘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졌고, 플레이를 하면 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리는 것 확인이 됩니다. 오늘은 OSN 오디오에서 불러온 오디오 파일이 재생이 안될때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